지난 7주에 걸쳐서 저희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원받은 삶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구원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 이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며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설교 시리즈를 설교하는 동안 우리 모두가 영적인 훈련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개관의 아웃라인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책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네 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 네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성경책이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한마디 한마디를 언더라인 하시고 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으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함께 갑시다.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런 분들 대부분이 저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예배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흩어져서 우리는 흩어져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여행하는 신앙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각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 흐른 뒤에 본문에서도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서 만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라고 얘기하세요. 더불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행 중에 밥을 지어 먹는 일도, 여행하는 것도 더 간편합니다. 출발하고 싶을 때 출발하면 돼요.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어요. 남이 뭐라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남을 배려할 필요도 없어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게 쉽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장정만 몇 명이에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하면 무려 200만 이상이었습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500만이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행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숙박할 야영지를 찾는 일이 쉬웠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량을 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혼자 밥 먹는 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명이 먹어야 할 양식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면서 언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농사 진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양식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행하면서 언제 우물을 팠습니까? 판 적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닌 무려 40년을 여행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함께 여행하자니 여행하는 속도도 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앞에서 출발하면 뒤에 200만 명 중에 제일 꽁지에 쓴 사람들이 출발할 때 얼마나 시간 차가 많이 나겠습니까?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도착할 우리가 한참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은 어떻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야영을 했는데 여러분, 그 야영 안에다가 화장실을 뒀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고 길바닥에다 쌌을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분명히 야영지 밖을 벗어나 있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극박한 일이 많은데 여러분 바깥으로 뛰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더불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가야 정복전쟁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들어갔다면 그 강력한 토착민과 그들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정복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토착민화 되었을 것입니다. 토착민들 사이에 숨도 쉬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함께 갑시다. 그래요,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함께 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출애굽 구원 사건 이후에 밤낮으로 200만 명 이상의 필요를 40년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밥 먹이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혼자 밥 먹고 하는 것. 여러분, 열 사람을 먹이면 어떨까요? 좀 어려워지겠죠. 백 사람은 어떻고 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나 그것이 만 명, 이만 명, 백만 명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 봐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함께 가며 섬기는 게 무엇인 줄 배웠어요. 서로 희생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서로 배려해야 함을 배웠어요. 예배가 무엇인 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했어요.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혼자서 알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며 배우게 하시고 서로가 그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맨 아미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전쟁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혼자서는 섬기는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서는 게을러지고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며 더 게을러지지 않으셨습니까? 영상 예배 드리며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셨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팬데믹 초기에는 집에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메이크업도 한 거예요. 화장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 4주 지나니까 화장도 안 하게 되더라요. 하나님은 내추럴한 걸 좋아하시지 하는 마음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옷도 안 갈아입고 잠옷차림으로 나와서 그냥 쇼파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도 잘 못 맞추고 영상 예배에 집중도 잘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며 집중하는 평균 시간이 5분에서 6분이랍니다. 6분 동안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는 1시간 동안 드리는 예배를, 1시간 이상 드리는 예배를 6분 동안에 다 본다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다 듣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스킵 하다 보면 6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가 말 시키면 거기 보는 겁니다. 강아지가 지서대면 또 배고프구나 하면서 밥 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는 게을러집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힘이 돼요. 할렐루야.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뜨거워요 여러분. 함께 할 때 격려가 됩니다.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섬김을 배웁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나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라고 할 때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안주하지 말자. 이 안주라는 단어가 Don't be complacent라는 뜻이에요.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2절에 일어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한마디, 그냥 한 단어예요. 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번역되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글자 일어나라는 이 단어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땅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세대인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삶이 익숙한 자손들이었어요. 광야의 삶이 다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고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이 당연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광야가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다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계속해서 나오다 나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까? 대답이? 여러분, 달리던 기차가 속도를 내는 게 쉽습니까? 멈춘 기차가 움직이는 게 쉽습니까? 달리던 기차가 움직이는 게, 달리는 게, 속도를 내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앉은 자리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앉은 자리 똑같이 앉아요, 날마다. 여정숙 권사님, 제가 알기로 5개월 이상 내내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장로님 거기 늘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리 바꾸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내 자리를 뺐으면 꼭 나를 쫓아낸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 자리에 앉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 너무나도 편안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목숨 걸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의 생사를 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얼마 전에 잃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사람들이 선택하기 쉬운 것이 뭘까요? 바로 안주입니다. 안주예요. 안주하는 것은 도전의식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제가 읽은 글 중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교훈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지만 꼭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두 사람이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두 사람은 곧 기차역으로 향했고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는 표를 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샀어요. 표를 산 두 사람이 의자에 걸터 앉아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우연하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어요.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메말라서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데 보스턴 사람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한테도 인심을 후하게 베푼대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보스턴으로 가는 게 낫겠어. 일자리를 못 구해도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하지만 보스턴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 뉴욕으로 가는 거야.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다라면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하마터면 부자가 되는 기회를 놓칠 뻔했잖아.
두 사람은 상의 끝에 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가려던 사람은 보스턴으로, 보스턴으로 가려던 남자는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남자는 금세 그곳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한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빵으로 놀고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심이 좋을 수가. 한편 뉴욕으로 간 남자는 돈을 벌 기회가 곳곳에 숨어 있다는 생각에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흙에 대한 특별한 향수와 애착이 있을 거라고 판단한 그는 그날로 공사장을 찾아다니며 흙과 나뭇잎을 비닐에 담아 포장해서 화분 흙이라고 이름을 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꽃과 나무를 좋아하지만 흙을 가까이서 본 적 없는 도시 뉴욕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는 화분 흙으로 꽤 많은 돈을 벌었고 1년 뒤에는 작은 방 한 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불빛이 꺼진 상점 간판을 발견했어요. 화려한 불빛으로 거리를 밝혀야 할 간판들이 하나같이 때가 끼고 먼지가 끼어 먼지가 쌓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러한 간판이 뉴욕 시내에 하나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당장 사다리와 물통을 사들여 간판만 전문으로 청소해주는 간판 청소대행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대단히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는 어느덧 직원 150명을 거느린 기업의 사장이 되었고 다른 도시에서도 청소를 의뢰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얼마 후 그는 휴식을 취할 겸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을 한 거지가 다가와서 돈을 달라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의 얼굴을 본 그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거지는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기차표를 바꾼 친구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안주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왜요? 안주하는 순간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는 기회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주하면 퇴보합니다. 안주는 또 다른 게으름입니다. 안주하기 시작하는 순간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느 공동체나 위기를 맞아요, 여러분. 기업이 지금 기술에 만족하면 퇴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하나도 파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라면을 개발해요, 여러분. 여러분, 면도칼 하나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깎일까? 잘못, 여러분, 싼 거 사보십시오. 면도기로 쫙 끄면요, 살이 시원하게 벗겨집니다, 여러분. 과학이에요. 그것도 연구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만 그렇고 기업만 그러나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 순간 신앙생활은 태보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며 이 정도 열심만 내면 되지 않은 순간부터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분들, 여러분,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예수님 쫓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이 더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보다 내년이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더 나아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안주하는 순간 위기를 맞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하면 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안주하면 개혁이 불가능해요. 향후 10년을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뒤에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바뀔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10년을 바라보고 그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았대요. 제가 이번 주에 안현태 집사님 오로샵에 갔다가 제가 들은 얘기,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10년을 바라봐서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를 여러분 같이 목도하고 같이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안주는, 따라합니다, 안주는 안식이 아니다. 여러분,
안주는 안식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변화산에 오른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흥분했는지 베드로가, 예수님, 예수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초막을, 이쪽 자리입니다, 이쪽 자리. 주님 자리는 여기고 모세와 엘리야 자리는 저 자리예요, 저 자리. 터가 좋습니다.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자기들 초막은 지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좋았다라고 베드로가 열변을 토한 듯해요. 이때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셔서 아주 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This is my son whom I have chosen. Listen to him. 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안주하셨다라면, 변화상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라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며, 여러분, 안주는 위기입니다. 위기. 신앙생활은 안주에서는 되지 않아요. 날마다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여러분. 그래요, 저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 모두가 영적으로 일어나는, 웅비하는 신앙생활 하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우리 날마다 새로워집시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뜨거운 예배, 더 열심을 내는 예배, 더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을 극복해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단을 건너. 이 말씀은 장애물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모으신, 하나님이 불러모으신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텍 남작은 올림픽의 다섯 가지 기본 경기로 달리기, 사격, 수영, 펜싱, 그리고 장애물 뛰어넘기를 지정했습니다.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에서 이 다섯 종목이 기본 경기로 채택되었어요. 사실 쿠베르텍 남작이 다섯 가지 경기를 제안했을 때 제일 반대가 많은 것이 장애물 경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쿠베르텍은 장애물 경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이고 이 기본 경기에 포함할 것을, 이것을 기본 경기에 포함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장애물 경기야말로 인생의 그림을 너무나도 유사하게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애물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편안해 보이는 저도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셨고, 이은탁 목사님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좀 짧게 사셨지만 우리 이은탁 목사님에게도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신수정 반주자님 어떻습니까? 인생이 그냥 순탄하던가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삶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도. 믿음 생활 잘하는,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사도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물과 고난, 그리고 슬픔과 역경을 만나시거든 당연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랑하셔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울처럼 쓰시기를 원하셔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본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장애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들 앞에도 수많은 장애물들과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신앙의 공동체이든지 공동체일지라도 그들 앞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굳이 우리가 문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종종 우리가 스스로가 장애물을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 문제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불행을 경험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트러블메이커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피스메이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화평합시다. 공동체 안에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되지 맙시다. 되지 맙시다, 여러분. 평강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있으면 다툼도 멈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로서 함께 사역하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일에도 여전히 어려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요단강도 여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치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길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같이 걷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비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비전을 기억하자. 2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전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 되게 했어요. 또한 전진하게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전진하게 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목적으로 의식을 주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비전을 잃으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방황하게 됩니다. 비전 없는 공동체는 망망대해서 방향타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파도가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겁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1세대들에게도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비전을 그들이 거절했어요. 거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신광야에서 날마다 뺑뺑 돌다가 40년 동안 돌다가 1세대가 다 죽어갔어요. 여러분,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요.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며 전진하게 합니다. 과거에 매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이면 미래는 있을 수 없습니다. 떨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실수와 상처 그리고 미움에 매이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려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문이 열려 있어도 과거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를 잊읍시다. 옆에 분에게 부탁합니다. 내 과거를 잊어주세요. 여러분,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자꾸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저랬어, 이랬어.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를 잊어줘야 돼요. 이런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잊어주지 않는 부인들을 얼마나 많아요. 그냥 한번 꽂히면 그냥 사망할 때까지 하잖아요. 껌도 아닌데 그냥 씹고 또 씹고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관계의 개선도 되고요, 미래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어줘야 그 사람이 살지 않겠습니까? 잊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잊어줍시다. 잊어줍시다. 잊어줘야 돼요. 과거는 묻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뭐 했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잊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비전이 무엇일까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비전은 큰 건물도 새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만한 건물, 새 건물, 또한 헌금의 양도 아니에요. 한 주에 3만 불만 나오면 좋겠다. 그게 비전이 돼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교회 성도 수를 몇 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 1천 교회라고 쓴, 1천 성도라고 써도 여러분 그건 바람직한 여러분 비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성도 수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우는 것은 up to the brim까지 하는 것은, 아구까지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비전이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약에서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 문제를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은 땅끝이에요. 세계 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지역 복음화이고 가정 복음화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구상, 그 순간까지 애쓰고 힘써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도록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함께 할 때 힘이 나요. 효과적입니다. 아무도 없고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고 그냥 옥수수 다 빠진 것처럼 그냥 빈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남아있다고 해보십시오. 설교할 맛이 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성소가 꽉 차잖아요, 성전이.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함께 예배할 때 효과적이에요. 또한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안주하면 신앙생활은 퇴보합니다.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내일은 그보다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비전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비전이, 가정 복음화를 위한 비전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비전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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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합니다.